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워 병원을 폐쇄시켰던 50대 남자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쇼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도내에서만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상규명에 대해 지역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만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는 각성론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생태보건 사업과 생태숲 조성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의료진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 등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더 수사를 강화하고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첫 뉴스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던 당시 신천지 교육관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회 물건을 반출하러 무단 침입했던 신천지 신도 6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병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워 병원을 폐쇄시키고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만든 병원 직원 58살 A씨에게는 업무 방해 혐의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600만 원을 편취한 23살 B씨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범 6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인의 병간호를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한 베트남인 29살 C씨와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여수항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베트남인 36살 D씨,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를 허락한 선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또 격리 지침을 어기고 어린이집과 장애인 돌봄시설에 출근한 신천지 신도 3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불구속 기소한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사범은 모두 14명. 이들은 다행히 진단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전문 수사 대응단을 구성했고 관련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달 초 연휴 기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도내에서만 4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익명검사가 가능하다면서 자진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 일대를 방문한 전남 지역 신고자는 모두 403명.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19명으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외에도 384명이 같은 기간 이태원 주변 업소를 방문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태원 방문자들은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까지 403명이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전체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17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한 명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7번째 환자를 포함해 전남에 치료 중인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대부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의 반발에 산 세안대학교는 일부 학과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세안대는 실기 실습 등은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며 기숙사와 학생 식당 등 집단 시설에선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판로가 막힌 지역 농산품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내 대형 아울렛 몰이 협력해
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오늘부터 나흘간 광양읍 LF스퀘어에서 도내 20여 주요 가공업체와 농가 등이 참여하는 농특산품 장터를 열고 지역의 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근현사의 상흔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은 유족들의 아픔이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 올 초. 대법원의 재심 결정과 본안 재판에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 여순 사건 연구자들의 재심 대책 역할이 컸습니다. 이처럼 여순 사건은 아직도 민간 위주의 진실 규명 활동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지부진한 특별법에 앞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과까지에는 유족의 힘, 그리고 시민사회, 연구자들이 아주 힘든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향후적으로 여순 항쟁의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순천시의회도 특별법 제정만으로 여순 사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며 여순 사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해나가려면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더 크게는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지만이 이 중대한 사안을 진실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여순 사건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선거 기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70여 년 전 역사에 묻혀있는 여순 사건이 민간이 주도한 진실 규명에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론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주입니다. 전남의 생태 복원 사업의 하나로 내년부터 지역별로 명품 테마숲 조성이 이뤄집니다. 광양시도 대상지에 선정됐는데요. 관광 활성화와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의 대표 산업용지인 추남산단. 개발이 마무리된 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숲 조성이 예정된 곳입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 테마숲 종착지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생태 복원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부권 영광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양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숲이 조성되면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특히 광양의 경우 훼손됐던 해안도로와 철도 등을 따라 12km의 경관 자원을 확보하게 돼 환경 보전에 청사진도 제시된 상황. 이번 사업을 통해 해안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조성하고 경관숲을 보관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명품숲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생태 복원 사업 추진에 앞서 접근성과 활용도 등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부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 면적만 17만 5천여 제곱미터. 지난 2018년 이후 관리 주체가 광양시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뀐 가운데 찾는 발길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특히 도심과 떨어진 여건상 방문이 쉽지 않고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를 막 계속 만든 것보다 좀 돈을 투자해가지고 더 멋있게 사람들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저는 우리들은 더 나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광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의견 조율도 요구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광양시 전체 녹지 면적의 20% 이상이 늘게 되면서 도심과 산단 사이 완충지대 역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에 민감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녹지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거 일반 시민들이나 도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할 것인가. 산업도시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숲 조성에 나서고 있는 광양시. 전남의 생태복원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휴대전화나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공장이 지역 내에 대규모로 증설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유촌 산단에서 지자체와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연간 3만 톤 생산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 가동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측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촌 공장의 생산 규모를 연간 8만 톤 규모로 늘려갈 계획이어서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됐던 지역 출신 인물의 공덕비 앞에 단죄문이 설치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유당공원 내 이근호와 조혜석의 공덕비 앞에 국권침탈 협력자를 명시한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 관찰사와 광양군수를 역임한 이근호와 조혜석은 경술국치 이후 강제 병합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작위와 기념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수 인근 해상에서 손목이 없는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여수시 화정면 계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목 없는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은 물론 시신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과수의 DNA 분석을 의뢰했고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타살 여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여수, 웅천 등 도내 11곳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웅천과 소호동, 엑스포장 등 전남 지역 11곳을 포함해 전국 70곳을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선정했으며 지자체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계별 육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